화장실 엄청 넓어. 엄청 예쁘고.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집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난 그렇게 화장실이 좋더라. 미국 화장실 예쁘게 막. 화장실 좀 규모가 크죠, 평수가. 네, 네. 큰 집의 화장실은 한국 집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오? 다른 점이 있다? 어? 한국은 거실에 큰 화장실이 있는데 미국은 안방에 메인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여섯 개? 방 다섯 개, 화장실 여섯 개면은 미국 왜 이렇게 화장실 많아요? 개인 화장실인가요? 방보다 더 많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업계 전문가들 말씀하면 네. 황금 비율이 있어요. 황금 비율이 1:2예요. 네. 왜요? 왜요? 그거는 쓰게 하는 거예요. 살기 제일 편한 조건이래요. 좀 이렇게 1층이나 지하층에 파티하면서 어디 그 부부방에 가서 막 달링 화장실 쓰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장실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리 큰 식당도 화장실이 한 개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 좋구만. 진짜 신기해 이거. 왜? 이제 거울을 맞아. 보일러가 들어올 땐 저게 따뜻해지니까 거기다 뭐 수건도 올려놓고 네. 겨울에는 파자마 이렇게 그렇죠. 올려놓고 샤워하고 조금 좋죠, 좋죠. 따뜻한 속옷을 이렇게 입으면 맞아, 따뜻하죠. 맞아, 맞아. 그렇죠. 이게 보스턴이 좀 살짝 춥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바닥에 부분적으로 카펫을 거의 다 깔아요. 이렇게 바닥을 스크래치 나서 고쳐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저렴하니까 이 부분적으로 카펫을 많이 쓰더라고요.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너무 좋아. 여기 살고 싶어. 나도요. 우리도. 뭐 말해 말고. 좋죠. 151평에 방이 다섯 개, 화장실이 여섯 개, 여섯 개. 방보다 많아 화장실이. 우와. 뒷마당까지. 뒷마당. 이 집의 가격은. 야 궁금하다 이거. 미국으로 치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퀄리티예요? 그래서 잘 사시는 수준이에요. 네. 정말 그 동네 자체가 비싸고 그 동네 안에서도 좀 꽤 수준 높은 집인 거 같아요. 저렇게 다 보고 저렇게 저 다 보고 아, 저 정도면 못 사는 거야 하면 저기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다행히 저긴 잘 사는 데네요. 제 전에 뉴욕 가서 그 뉴저지의 약간 허드슨강 앞에 뷰가 굉장히 좋은 한 저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저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런 거 살려면은 한 얼마 정도예요? 그랬더니 한 300만 불 얘기하더라고요. 뉴저지 지금 30억. 네,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되는 거죠. 달러 올랐으니까. 40억. 뉴저지보다 여기 더 비싸죠? 비싸요. 야, 아, 진짜요? 그럼 충분히 한 50억 좋다. 하겠네요, 진짜. 4, 50억 하겠네. 네. 저는 방 다섯 개, 화장실 여섯 개니까 56억으로 하겠습니다. 아, 120억. 120억 말도 안 돼요. 50억? 우리가 이렇게 34. 억 단위를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남의 거잖아. 20억이면 개꿀. 20억이면 좀 하겠다. 솔직히 20억이면 개꿀이잖아. 20억 주고 뒷마당에 수영장 하나 판다. 이렇게 빌려서. 20억이면 나도 할 수영장이 없다 그러니까. 오. 이 집의 가격은? 보스턴 정통 하우스. 자, 과연 얼마일지. 520만 와, 달러. 와, 68억 정도 되는 집이고. 68억. 얼마? 68억. 70억이네요. 오, 비싸다. 이제 근데 이제 로만네 부부의 리액션이 궁금하네요. 네. 68억 했을 때. 오, 나 빼. 그럼 난리 나는 거지. 그럼 난리 나는 거지. 합리적인데 이거 괜찮은데? 예원 씨도 뉴욕에서 네. 딸이 살 집을 좀 보러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이제 학교에서 근처에 갈 수 있는 거리. 먼저 이거 생각했고. 통학권. 네, 타운하우스였으면 좋겠어요. 단독주택보다는 여자애들 두 명이니까 좀 급박한 상황에도 약간 좀 이웃이 있어서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타운하우스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좋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좀 좋아요. 보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자와 보내고 싶은 자. 미묘한 관계야 지금. 이제 두 번째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궁금하다. 나도 궁금해요. 아까 200평짜리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와, 이야, 이거 여기 더 센데? 그러게요. 와, 대박. 여기 뭐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그런 집 같아요, 그죠? 여기 더 비쌀 것 같은데. 가자. 과연 이 집이 우리 집이 될 수 있을지. 엄마. 왜 또? 왜 동공지진? 어머. 야, 놀랬나봐, 놀랬나봐, 아라가. 어, 보고 싶다.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아이고, 우리 아라 큰일이네요. 왜 뭐 발견했어? 오,
약간 모던하네요. 조금 더. 말도 안 돼. 이야. 이야. 좋다. 이게 뭐야? 이게 딱 내 너무 좋다. 오미야. 아, 이거는 완전 LA 스포인 집인데. 재력가들 집. 현관에 들어오면 이제 거실이 이렇게 쭉 펼쳐지고 거실 뒤에 주방까지 이어지는 구조예요. 집이 완전 또 뻥 뚫려 있네요. 시야나 뭐 이런 게 다 공간이나. 그니까요. 야, 햇빛 들어오는 게 뭐야? 저기 또 뭐야? So pretty. 야 뭐야? 이거 통창 너무 예쁘다. 로마 여기 통창 너무 예쁜데? 와 밖에도 저렇게 아, 있어. 야, 와 진짜 야, 이 테라스를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자기 집처럼 앉아 있어 쟤. 엄마 이게 다 우리 거야. 아유 아름답네 아름다워. 왜? 어머. 야 우리 동원이 오 뭐야 이거? 이야.